푸조의 한국 공식 수입원 함불 모터스는 푸조 모터스포츠 팀이 오는 20일 미국에서 열리는 세브링 12시에 출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6월에 열리는 르망 24시 내구레이스의 2회 연속 우승을 테스트하는 전초전 성격이 짙다. 푸조 머신들이 테스트를 하게 되는 세브링 12시는 미국 르망 시리즈의 하나로 르망 24시 내구레이스를 제외하고 가장 긴 시간을 주행하는 내구레이스이다. 이 대회의 푸조 모터스포츠 팀은 지난해 우승을 거둔 908 디펜 머신 2대가 출전한다. 이 머신은 5. 5리터의 12기통 100피형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700마력과 최대 토크 122. 4kg. 엠 이상을 자랑하고 있다. 이 대회에서 푸조는 우승을 통해 올해 6월에 열리는 르망 24시의 2회 연속 우승을 위한 초석을 다진다는 포부다. 푸조 모토스포츠 팀의 브리노 파만 기술 감독은 세브링 12시가 열리는 동안에 기온이 르망 24시가 열릴 때의 온도와 비슷한 25도에서 30도 사이이며 경기 규정이나 컨디션이 르망과 아주 흡사해 이에 연속 우승을 노리는 르망 24시에 앞서 전력을 테스트하기 위한 아주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경기는 올 시즌을 위해 푸조팀으로 합류한 전 F1 드라이버 안토니 데이비슨의 데뷔 무대로 지난해 우승을 이끌었던 마크 제네, 알렉산더 비르츠와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이번 경기는 푸조 모터스포츠 공식 사이트 www.puzosport.com에서 한국 시각 20일 오후 10시부터 볼 수 있다.